る君はあまりに鮮やかで、まるでそこにいるけど手を伸ばすところでふっと消えてしまう。集めて繋げて部屋中に移して眺めながら込み上げる痛みで君を確かめている。뭔가 되게 우리만의 아지트에 온 느낌? 그래서 그곳을 즐기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뭐 의상도 그렇고 되게 캐주얼틱해서 더 릴렉스한? 그리고 더 편안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순간, 그리고 멤버들이랑 같이 있는 이 순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해보면 그냥 활동하는 내 자신 순간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제 자신인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제가 몸빼바지를 되게 많이 입었어요. 제 자신을 그냥 그대로 돌아본다고 하면은 술 마시면서 얘기할 때 약간 있는 저의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르데소코니이루게도테오노바스타코로데후토키에테시마우사회작가님이말씀하시다시피굉장한이제비용이들어간세트장이고요규모자체가굉장히커가지고저희도보고놀랬습니다되게오랜만에이제자켓촬영을해가지고되게즐거웠고요되게팔을지금마음대로쓸수는없지만그래도이제촬영할수있는거에되게감사하게느끼고재밌었어요간만에촬영해서저는이제음악작업할때가장크게느끼는데그냥제가하고싶은이야기들하고싶은말을다담을수있어가지고되게제일자연스러운상태인것같아요여행캠핑온그런느낌인데옷이아이돌의뭔가약간반항기있는친구들이라옷이약간그런느낌인것같은데
일단 제일 먼저 촬영할 때 신경 쓰는 건 살인데요. 살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적당히 막 많이 살이 찌지 않아서 좀 자신감 있게 촬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뭔가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는 못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고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뭔가 가면을 써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속내에 있는 내 자신 그대로 사는 거는 솔직히 말리는 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랑 좀 어울리고 하려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 완전한 평지가 아니야, 성우가? 저 지금 옷이 되게 편하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굉장히 편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촬영은 뭔가에 좀 힘을 주지 않고 했던 촬영들이었어가지고 이렇게 힘 빼고 내추럴하게 촬영하는 거에 신경을 써서 촬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매 순간 이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촬영을 하고 할 때가 제일 멤버들을 볼 때도 제일 우리답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가장 그러할 때는 또 공연할 때죠. 공연할 때 가장 저희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순수하게 무언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의상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헐렁헐렁하고 프리한 느낌의 좀 자유로움, 편안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격이 반반이라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좀 어둡고 그런 사람인데 팬분들과 있고 멤버들과 있을 때는 좀 긍정적이고 밝은 친구라 이렇게 좀 스타일이 나뉘어서 멤버들과 팬들과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이럴 때 좀 바뀌어서 나로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우선 되게 자유롭게 좀 찍을 수 있는 세트에서 되게 좋았고요. 좀 옷이나 사실 저희가 안 하던 느낌이라 좀 신선하고 재밌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책 볼 때? 네, 책 볼 때, 그리고 작업실에서 음악 만들 때, 그 다음에 전시에서 그림 볼 때인 것 같습니다. 북유럽 그때 캠핑카 타고 갔었던 게 너무 기억에 좋았어가지고 한 번 더 가봤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요즘 통영에 가고 싶어요. 통영에 가서 바다를 꼭 보고 싶어요. 조용하고 한적하고 별 볼 수 있고, 저희끼리 캠핑 다녔을 때 별 보는 거를 멤버들이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런 조용한 곳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뉴질랜드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요. 그때 한번 여행을 한번 다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가 너무 인상 깊게 남아서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요. 여수 가고 싶어요. 여수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여수 아미노미나산. 그러게요. 참 요즘 사실 요즘 같은 시국에 어디 돌아다니기가 참 무섭지만, 뭐 만약에 갈 수가 있다면은 되게 한국에 좋은 명소들이 많거든요. 산 같은 데도 가보고 싶고, 네. 좀 갈수록 총색이 땡기더라고요. 멤버들과 캠핑카로 여행을 간다면, 저번에도 한번 다녀왔었는데 옆에 물이 흐르고 낚시를 할 수 있고, 거기서 저희가 뭔가 손질을 해먹고 과일을 따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네요. 섬일 수도 있고. 스피커, 핸드폰, 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충전기. 충전기 굉장히 중요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베개 꼭 챙기고요. 그리고 사실 뭐 물? 물은 꼭 마셔야 돼요. 음식 없어도 돼. 물은 마셔야 돼. 일단은 뭐 전자기기, 뭐 휴대폰 없으면 안 되니까. 여권. 그리고 뭐 하나는 돈 아닐까요? 일단 보조 배터리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핸드폰 꼭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권 있어야겠죠. 뭐 캠핑카나 뭐 텐트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챙겨야 될 거는 보조 배터리 충전기랑, 그리고 수비죠. 필수 아이템이죠. 자기 전에 꼭 다 같이 맥주 한 잔을 하는 게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구급 약품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에그, 지갑, 여권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와이파이, 컴퓨터, 그리고 우리 멤버들 이렇게 있으면 뭐 하루 종일 그냥 깔깔대면서 웃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트를 짓고 촬영을 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일본 앨범을 하면서. 그래서 되게 특별한 것 같고,
이 세트만 해도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엄청난 큰 이 스케일. 네.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매 순간 인터뷰에서 말하지만 저는 크리스탈 스나우라는 곡을 되게 좋아해요. 그 곡은 겨울, 지금 딱 이 시점이죠. 촬영할 시점이 딱 지금 겨울인데 이 시점에 들으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애정이 가는 곡이에요. 僕ら の 胸に 또 이번에 일본 오리지널 곡이 들어가요. 항상 그랬듯이 저희 일본 오리지널 곡은 뭔가 발음부터 되게 곡 스타일까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부터 정국이가 또 되게 일본 오리지널 곡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도 또 멤버들의 영혼도 들어가고 애정이 많이 담긴 그런 거라서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들어봐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스타디움 콘서트죠. 그때는 사실 굉장히 해가 쨍쨍할 때 콘서트를 했었어가지고 굉장히 뭔가 분위기도 좋았고 되게 짜릿했어요. 가끔씩 영상들을 찾아보는데 아 내가 저 때는 저랬었고 그랬었지라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네. 한국산가 스쿠터 쿄크 Your Eyes Tell 원톤이 다이스키데스. 京セラドームがまた残っています記憶に。その時本当に緊張いっぱいしたし、舞台上に本当にいろいろな網の目が見えました。それから本当に感動もれました。 過去の影は何度も追いかけてくるけれど振りほどくほどに感じがなめてFollowme。それでも掴みたいんだ。どこへでもFindyou。君と歩む明日。迷惑的なMoonlight。今宵も眠らない。月明かりを頼りに君の元へHideandSeek。心へ。 저희가 차이가 나는데 최근에 이제 스테이골드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가지고 스테이골드를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이 일본어 발음에 굉장히 좀 많이 집중을 했는데 7주년 됐다 보니까 되게 더 이제 익기도 하고 뭐랄까 좀 더 정확한 발음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상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본 처음 도쿄돔 들어갔을 때 되게 기억이 많이 나는데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이제 목표가 도쿄돔을 기약했던 게 현실이 됐던 순간이라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아마리 니 하자야카데
저는 레코도 좋아하고 크리스티 스노우도 좋아하고 유어아이즈 텔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번에 신곡도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약간 겨울이랑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의 곡들이어가지고 아미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곡이기 때문에 멜로디에 저의 색깔을 좀 녹여서 만들고 싶었고 근데 워낙 멜로디 자체가 제가 처음에 듣기에 괜찮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또 녹음할 때도 최대한 그 느낌에 맞춰서 녹음 잘 하려고 했고 아무튼 열심히 했다고 할수록게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제 기억에 나는 건 처음에 돔 투어 시작한 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상징적인 거였어가지고 근데 지금 보면은 뭔가 생생한 듯 하면서도 그때 기억들이 너무 또 아미 여러분들 얼굴 안 본 지 오래돼서 너무 까마득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지금. 뭔가 얼른 빨리 너무 공연을 하고 싶어져서 아무튼 그때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소유라는 곡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일본 오리지널 곡을 처음으로 내었던 곡이에요. 너무 좋은 곡이고 그리고 저희도 무대할 때 항상 예찬을 가지고 했던 곡이라서 가장 좋아하는 곡을 뽑으려고 하면 소유라는 곡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발라드 곡을 저희가 자주 하지 않으니까 조금 녹음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새로운 모습으로 목소리로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점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제프 콘서트를 하고 다닐 때부터 저희가 돔까지 가게 된 그런 긴 스토리들이 다 기억이 나고 처음으로 이제 돔에 갔을 때 벌룬 타고 하늘에 날았던 것도 기억이 많이 나고 처음 무대를 시작하기 전에 표정이 안 좋았던 팬분들이 있었는데 나갈 때는 웃으면서 나가는 걸 보고 또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했던 기억이 있네요.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거는 그 크리스탈 스노우라는 곡이 애착이 가는데 되게 그때 감정도 좀 불안하고 뭔가 위로받을 게 필요했는데 정말 그 노래가 저한테 위로가 되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또 그 노래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공연을 할 때 반응도 보잖아요. 근데 그 반응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덕분에 그 노래에 조금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노래가 신박했어요. 저희가 하지 않았던 노래라 새로운 걸 도전하니까 좋았고 애초에 그 타이틀곡 후보가 두 개 정도가 있었는데 한 네 명, 세 명 정도 이렇게 의견이 좀 갈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 타이틀 후보가 좀 더 일본스럽고 좋은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밀었는데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좀 특이한 이유지만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저는 케이터링 밥 먹을 때 보통 이렇게 직접 담아 먹는 그런
게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일본은 한 가게에 유명한 셰프님을 섭외해가지고 그 가게에 이렇게 맛있는 거를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일본에서만 겪었던 경험이라 이게 좀 기억이 많이 나. 그거 특이한 기억이. 저는 크리스탈 스노우를 제일 좋아하고요. 이유는 뭐 겨울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고 그냥 여태까지 된 모든 노래 중에 가장 좀 이렇게 그래도 좋은 노래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없는 발라드 곡이고 또 여러 분 도와주셔서 좋은 곡이 나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드문 제가 구사하는 장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또 이런 노래를 또 냈구나 하는 그런 그냥 그런 되게 좋은 일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도 그 신인 때 오다이바 건담 앞에서 로머드림을 추던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의 뭐 되게 초반 활동이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되게 치열하고 아름다웠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희극인지라 정말 저희도 공연을 갈 수도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음악 방송이라든지 앨범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사랑과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렇게 이번에 또 신곡을 들고 나오는데 뭐 매번 하는 일이지만 하는 말이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두 가지가 갈렸었는데 제가 밀었던 곡인 만큼 더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콜님, 요노 아미노미마사 아이스테마스 니센 니주이치 넨 화이토. 비록 나오는 신곡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앨범 자체가 되게 저희가 이 세븐을 앨범 냈듯이 그만큼 또 상징적인 앨범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때까지 냈던 곡들 들으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1번 신곡도 들으시면 매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베스트 앨범이라서 더욱더 기대가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팬 여러분들이. 그래서 뭔가 베스트 앨범이 나온 만큼 베스트로 뽑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신 만큼 좋은 앨범 그리고 좋은 컨텐츠 좋은 음악들 많이 들고 나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나오면은 즐겨주세요. 사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찾아뵈려고 해도 오랫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때로는 이렇게 만나 뵙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슬프게 다가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음악으로서 이렇게 또 찾아뵐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다려주신 만큼 상황이 빨리 좋아져서 빨리 만나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샤워하지 못해서 되게 마음이 되게 좀 유쾌하지만 않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새로운 컨셉으로 멋있게 찍어서 내는 만큼 많은 분들이 좀 받으시고 집에서 들으시면서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언젠가 꼭 찾아뵐 때 그때 많은 얘기들을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오독기님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